2020년 목사 고시를 위한 핵심 지침서 성경 모의고사 문제와 문제풀이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성경 객관식 33문항 1번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때는 언제인가?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 2번입니다. 비가 그친 후 노아는 비둘기를 몇 번 날렸는가? 3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과로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과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정답은 전능의 하나님 4번입니다. 모세의 아들 중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3절로 4절에 나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엘리에셀 9번입니다.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민수기 32장에 나오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 6번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는 모세가 어느 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인가? 정답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7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제단에 들이다가 그의 치심으로 죽임을 당한 제사장은 누구누구인가? 정답은 1번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8번 문제. 모세 오경은 총 몇 장인가? 창세기가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이렇게 해서 총 합하면 187장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입니다. 10번 문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기업은 어느 땅인가? 딤낫세라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50절에 나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기업 딤낫세라. 11번 문제. 여인들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말한 룻이 낳은 아들은 누구인가? 오벳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구약의 주요 언약을 연결해 놓은 것이다.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노아 언약. 이거 맞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시내산 언약 맞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로 16절 다윗의 언약 맞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새 언약 네, 이것도 맞습니다. 역대하 7장 솔로몬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7장 1절로 10절은 성전 낙성식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역대하 7장은 솔로몬 언약이 아니고 성전 낙성식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는 것입니다. 13번 문제.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은 누구의 기도인가? 1번 사무엘, 2번 사울, 3번 야베스, 4번 솔로몬, 5번 다윗. 정답은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8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다윗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바스입니다. 욥기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15번 문제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잠언 13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16번 문제. 에스겔서에 나타난 네 가지 생물의 얼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사람, 2번 사자, 3번 소, 4번 송아지, 5번 독수리. 정답은 4번 송아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사람, 사자, 소, 독수리. 해당 없는 것이 송아지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평화의 선지자라 불리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1번 호세아, 2번 아모스, 3번 미가, 4번 에스겔, 5번 요엘. 정답은 3번 미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5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사람,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인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이다. 평화의 선지자는 미가입니다. 미가. 미가서 4장 3절.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죠. 평화. 미가서 4장 3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불태운 왕은 누구인가? 1번 아하스, 2번 므낫세, 3번 여호야김, 4번 여호아하스, 5번 여호야김. 정답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아니고 여호야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로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돌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델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정손 셀렘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교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당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불태운 왕은 여호야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고쳐주신 병자는 누구인가? 1번 중풍병자, 2번 두소경, 3번 38년 병자, 4. 혈루증을 앓는 여인, 5. 귀신들린 아이. 정답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야이로의 집에 갈 때 고쳐준 병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생명의 떡, 2번 세상의 빛, 3번 양의 문, 4번 선한 목자, 5번 세상의 소금. 정답은요 소금이죠. 세상의 소금.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 21번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1번 겨자씨, 2번 거물, 3번 진주, 4번 무화과, 5번 부자와 나사로. 정답은 부자와 나사로 5번입니다. 자, 1번 겨자씨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2번 거물의 비유입니다. 거물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거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전 어린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진주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하느니라. 무화과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이것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현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21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5번 부자와 나사로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언제 이 다짐을 하였습니까? 1번 1차 전도여행, 2번 2차 전도여행, 3번 3차 전도여행, 4번 4차 전도여행, 5번 5차 전도여행. 정답은 3차 전도여행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4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정답은 3번 3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강론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1번 회당, 2번 아레오바고, 3번 아데미 신전, 4번 두란노서원, 5번 광야. 정답은 두란노서원입니다. 23번 이 문제는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느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4번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디모데, 2번 그리스보, 3번 글로에, 4번 아볼로, 5번 바나바. 정답은 그리스보 2번 되겠습니다. 2번.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보와 가이오입니다. 여기 보기에는 그리스보만 나와있죠. 그래서 정답은 그리스보. 25번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봉사의 일이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정답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26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지도자가 따라야 할 신앙 덕목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거한 것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에서 빠진 것만 고르면 되겠죠. 1번 의 맞습니다. 2번 믿음 맞습니다. 3번 인내 맞습니다. 4번 겸손, 이게 없죠. 경건이 있는 거죠. 경건. 5번의 은유,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겸손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바울이 말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1번 고린도 교인, 2번 데살로니가 교인, 3번 에베소 교인, 4번 빌라델비아 교인, 5번 빌립보 교인. 정답은 데살로니가 교인인데요. 데살로니가 2장 17절로 20절 말씀에 이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다음 중 어디에 나옵니까? 1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번 데살로니가전서 3장, 3번 4장, 4번 후서 2장, 5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정답은 5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언급합니까? 새 언약의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보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그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저들의 잘못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만물의 과로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과로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 과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31번 문제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칠대손은 누구입니까?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정답은 에노스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과로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는 말씀에서 과로 안에 들어가야 할 단어는 무엇인가? 어린 양의 열두 사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33번 문제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은 계시록 몇 장 몇 절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목사고시를 위한 핵심 지침서 모의고사 성경 문제를 다 했고요. 또 풀이도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